이것은 바로 김장김치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장김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김장김치 왜? 인사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에게 드디어 IT 제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야~ 네. 어떤 거죠? 바로 ASUS ZenBook 14 OLED UX340E 모델입니다. 사실 국내외 수많은 테크 리뷰어분들 그리고 유튜버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곳 중에 하필 우리 안될과학에 광고를 맡겨주셨을까? 이건 과학이나 기술적으로 본인들이 자신 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진짜 뭐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대단한가? 이런 걸 좀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쓸데없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은 바로 이 노트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언박싱 노트북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오, 묵직합니다. 아, 묵직합니다. 이게 박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 여기 이렇게 유광으로 라인들이 있어요. 야,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떼데데데 써. 올라오는 거 보입니까? 노트북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이게 바로 지렛대의 원리. 야, 지렛대의 원리. 벌써 박스부터 과학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여는 부분이 바로 힘점, 여기 받침점, 노트북 밑에 볼록 쏘는 여기가 작용점입니다. 근데 지렛대의 원리가 받침점 기준으로 작용점이랑 힘점의 거리비가 클수록 효과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작은 패키지, 심지어 이게 종이로 되어 있어. 종이야, 근데 종이. 노트북이 들어올려져. 그만큼 노트북이 가볍다. 그래서 무게가 1.39kg 정도. 노트북 외관이 이렇게 전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볍죠? 바디 전체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구성돼서 가볍습니다. 비중이 5 이상인 금속을 중금속, 5 미만을 경금속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금속을 대표하는 게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20도씨 기준 비중이 2.7이거든요 철이 7.9 정도인 걸 생각하면 거의 3배 가벼운 거죠. 알루미늄 하면 또 지각 구성 물질 중에 세 번째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구하기도 쉬워. 정말 김밥 살 때 김밥보다 더 많이 주잖아요, 알루미늄.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제품들의 발열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알루미늄 바디는 방열도 좋아. 그래서 가격과 내구성을 고려해 알루미늄 합금 바디가 요즘 노트북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제품 색상, 폰더 블루. 다른 색상은 아쿠아 셀러돈. 뭐 이 정도 보고 다른 구성품 있었죠, 아까? 예. 충전기 있어. 여기 충전기 있어. 요게 C타입이에요. 제 휴대전화도 USB-C로 충전하거든요. 저도요. 예.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한방에 해결. 그렇습니다. 동봉된 충전기는 65W 충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파워 딜리버리, 일명 PD 충전기라고 부르죠. 뭐 다른 구성품으로는 뭐 이렇게 간단한 설명서가 또 들어가 있고요. 노트북을 깔끔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가 있어요. 이제 구성품도 다 살펴봤는데 본격적으로 본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포트가 되게 많아요. USB Type-A 단자 한 개, HDMI 2.0 단자, 그 다음에 오디오 콤보 잭이죠, 이게. 마이크로 SD 같고요. 네, 맞습니다. C타입이 두 개. 잠깐만. 근데 이 번개 모양은 뭐죠? 이게 바로 썬더볼트 4를 지원한다. 썬더볼트 4. 번개처럼 빠르다는 말인가요? 실제 번개의 속도는 초속 10만 킬로미터, 거의 광속의 3분의 1 수준인데 그렇죠. 실제로 썬더볼트 단자가 그 정도 속도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100W의 충전이 가능하고 데이터는 40Gbps가 나오니까 어마무시한 속도. 그리고 이 썬더볼트 4 단자가 두 개나 있으니까 빠른 충전과 빠른 데이터 전송 두 개를 한 번에 누릴 수가 있다. USB A단자 역시 USB 3.2 Gen2로서 10Gbps 속도가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트북을 한번 열어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쫙 열면은 자연스럽게 키보드가 올라오면서 이러한 방식이 바로 에르고 리프트 힌지. 들린 공간이 왜 존재하는가? 밑을 딱 보면 이거 봐! 발열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 전자기기들이 발열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열이 너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기기가 손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사용자도 이게 뜨거우면 잘못하면 화상 입어. 그러다 보니까 일정 온도가 되면은 기기가 냉각을 하기 위해서 성능을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이걸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성능이 좋아가지고 작업이 빨리 되는 게 좋으니까 좋은 노트북 샀어. 근데 냉각을 해서 발열이 좀 빨리빨리 잡아줘야지 이걸 못 잡고 성능이 떨어진다? 아쉽죠. 이건 아니야. 네, 이건 아수스. 하지만 이 아수스는 안 아수스. 시킬 때 제대로 시키겠다. 근데 이게 180도 너무 신기하잖아. 사실 아니, 이런 거 있나? 사실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약간 뭔가 가리는 느낌이잖아.
카페나 열람실에서 애인이랑 같이 이렇게 노트북 놓고 서로 공부할 때 있잖아. 그러면 좀 궁금해. 단절돼 있어. 그러니까 단절돼 있어 갖고 이거 애인이 서운해. 그렇죠. 그때 이제 박력 있게. 난 모니터가 아니라 널 볼 거야. 너가 보고 싶어. 박력 있게. 박력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다른 노트북이었잖아요. 빠직 버려. 자, 이제 디스플레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노트북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이 베젤. 스크린 대 바디의 비율이 90%. 그리고 OLED입니다. 공진님이 또 얼마 전에 랩 미팅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검정색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높은 명암비를 구현할 수가 있죠. 이 제품의 경우는 무려 100만 대 1 덕분에 배사 디스플레이 HDR 500 트루블랙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DCI P3 영역을 100% 커버하는 것은 물론 팬톤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와. 그리고 최대 밝기 550니트. 550니트? 네. 니트 하니까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방금 양님이 말씀하신 니트라는 단위도 쓰고요. 전구, 형광등 이런 건 이제 럭스 혹은 루멘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보통. 예, 또 칸델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광도, 광선속, 조도, 휘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광도란 무엇이냐? 빛의 방향의 수직한 면을 통과하는 빛의 양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냥 순수한 밝기 그 자체. 아, 이것의 단위가 칸델라입니다. 근데 광원이 아무리 밝아도 작으면은 우리 눈엔 어둡겠죠. 그리고 광원이 아무리 어두워도 또 이게 크면은 또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의 총량, 예, 이것을 광속 혹은 광선속이라고 하고 단위로는 루멘을 씁니다. 보통 전구나 형광등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루멘만 딱 보고도 이거 사면 되겠네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런데 인터넷에서 무작정 루멘 큰 거 샀다가 집체만한 대형 전구가 오는 거지. 이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조도라는 단위를 씁니다. 조도란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광선속의 양이고 단위로 럭스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휘도가 있어요. 단위 면적당 광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휘도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방향에서 봤을 때 밝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단위로는 CD 퍼 제곱미터. 이거를 바로 니트라고 하는 거죠. 그나저나 이 디스플레이가 14인치라고 하셨는데 왜 다른 14인치 노트북보다 넓어 보이죠? 16:9 비율이 아니라 16:10 비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더 직사각형보다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까워지면서 디스플레이 면적이 실제로 넓을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뭐 긴 문서를 본다, 나무위키 이런 거 볼 때 스크롤을 좀 덜 해도 된다. 디스플레이에서조차 이런 세심한 배려를 했다. 맞습니다. 배려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서를 보면 아무래도 이 화면을 굉장히 장시간 오래 보게 되죠. 오래 볼 수밖에 그래서 없죠. 그래서 이제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쵸. 아직까지는 그 시력 저하를 일으킨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각성 효과로 수면을 방해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는 아 뭔지 알겠어요.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스펙트럼 보정을 통해 70%나 블루라이트를 줄였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 줄인 거에 대해서 시력 보호 인증을 받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배려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 배려거든요. 예, 과학 커뮤니케이터예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으로 이 문서만 보면 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 어딨어. 네,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봐야죠. 당연하죠. 이 노트북의 디스플레이가 작년 21년 3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상용화한 90Hz OLED 디스플레이거든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60Hz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90Hz이기 때문에 화면을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해상도가 2.8K입니다. 야, 양님. 혹시 우리 눈의 스펙을 아십니까? 먼저 우리 눈의 잔상은 대개 16분의 1초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1초에 16개의 이미지가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뭔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네? 라고 느끼는 거야. 보통 60Hz까지는 인간이 무리 없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극한의 상황, 초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려 500Hz까지 인식하는 연구 결과가 또 있어요. 그리고 눈의 해상도, 이거는 눈이 두 개이기도 하고 뇌의 보정도 일어나서 정확한 값을 알긴 좀 힘들어요. 대신 작은 것을 구별하는 분해능으로 이걸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1분, 60분의 1도를 표현하는 이 1분이 일반적인 사람의 분해능이라고 해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영화관 스크린이 엄청 커요. 그런데도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용관이 아니면 2K, 그래서 2.8K면 화면에 코를 박을 정도로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픽셀을 구별하는 게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자, 또 콘텐츠에는 사운드. 아, 중요해. 아, 오디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또 스피커 역시 하만 카돈 인증 사운드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듀얼 스피커거든요. 이 디스플레이에 이 스피커까지 안 될까 감상하면 끝장나. 네, 끝장난다. 아, 그나저나 이 전원기. 와, 이거 지금 정말 세심해요. 우리가 실수로 전원 버튼 누르거든. 그러면 이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 근데 이게 좀 진짜 그런 용도로 한 것 같아. 근데 손이 딱 가다가 아, 이거 전원이네? 하고 안 누를 수 있도록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고 이거는 진짜 의도적으로 전원을 누르지 않는 이상 못 누른다. 그것도 그런데 이 전원키에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궤도님도 아시다시피 지문이 또 보안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고죠. 네, 이 지문이 손가락 끝에 이 땀샘의 입구가 융기한 선을 따라서 이 만들어진 모양인데요. 이 모양이 일란성 쌍둥이 마저도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죠. 네, 정말 우연히 이 지문이 맞을 확률을 계산하면 600억 분의 1에서 800억 분의 1까지. 자, 그래서 이 개인 인증에 지문만한 게 없죠. 이 윈도우 이 헬로 기능에 헬로 지문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절대 켤 수가 없다. 근데 양님, 이 지문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죠?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학식, 정전식, 초음파식이 있는데 광학식은 카메라나 스캐너로 진짜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초음파식은 초음파를 쏴서 지문의 굴곡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정전식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지문의 융선과 고래, 전기량 차이를 감지해갖고 지문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720p HD 웹캠과 AI 노이즈 캔슬링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마이크가 달려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화상회의, 화상수업, 교수님 막 20배속으로 돌리고 아, 그렇게 합니까? 이거 할 때 문제가 없다. 그리고 키보드를 보세요. 이 키보드가 에르고센스 키보드. 그래서 피치도 적당하고 키트래블이 이 얇은 본체에 비해 굉장히 깊어요. 오타를 줄여주는 디자인이다. 이 에르고센스 터치패드, 넘버패드 2.0을 사용해서 이렇게 터치패드를 키보드의 숫자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에 이렇게 세 손가락, 네 손가락으로 멀티터치 제스처를 사용하면 창전환, 바탕화면 전환이 빠르게 됩니다. 키보드랑 터치패드에도 역시 사용자를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배려를 가득 담았다. 아, 배려만 담았겠습니까? 성능도 꽉꽉 담았습니다. 꽉꽉 담았어. 최신 인텔 12세대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픽으로는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스를 사용하고요. DDR5 램 16기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장장치도 PCIe 4.0 512기가 SSD. 그래서 이런 성능 덕분에 인텔 이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텔 이보. 배터리도 오래 가야 되는데 배터리 크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해. 무려 75W시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렇다면 노트북 배터리로 얼마나 갑니까? 사실 시간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75W시.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18시간 갑니다. 18시간? 와, 18시간. 제가 얼마 전에 침착맨님 채널 가가지고 9시간 떠들었거든요. 즉, 한 번 더 가도 된다. 이거 써야겠다. 젠부. 궤도에게 투자하세요. 또 이게 와이파이 6E 그리고 블루투스 5.2 버전을 탑재해서 더 빠르게 데이터를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6E 정말 최신 무선 통신 기술 아니겠습니까? 와이파이 6E를 설명드리면 와이파이가 원래 2.4GHz로 이제 통신을 했는데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5GHz도 사용하게 됐죠. 6E는 6GHz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2.4GHz, 5GHz, 6GHz 트리플 밴드를 사용하는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맞춰서 적절한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늘 ASUS에서 빌려주신 제품으로 노트북의 과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님 어떠셨습니까? 아, 이 젠북 노트북에 정말 많은 최신 과학 기술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즘 좀 출장 갈 일이 많거든요. 휴대성도 좋고 이게 굉장히 발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면서 오래 간다. 근데 여기다가 이게 화상회의 할 때도 좋다. 궤도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노트북이었다. 업무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 등 여러모로 노트북 구매가 필요하신 우리 직장인들, 학생 구매를 고려해보시기 좋은 제품이다. 네, 오늘 ASUS 젠북 14 OLED UX340E와 함께 노트북의 과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뭐 18시간 가나요? 아,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